전통적인 예술의 개념을 타파했던 팝아트의 대가 앤디 워홀의 전시가 지난달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관람뿐만 아니라 직접 팝아트에 도전하는 체험 현장을 안성희 부산 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부산시립미술관에서는 팝아트의 전설인 앤디 워홀전이 열렸습니다. 방송과 인쇄 매체를 통해 자주 접해오던 작품들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전시여서 많은 관람객이 즐겁게 팝아트를 즐겼습니다. 다중적이고 일상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만화 속의 주인공 등 흔한 소재들을 미술 속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낯설지 않은 예술 장르로 자리 잡은 팝아트. 그런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간단한 기법으로 팝아트 제작에 도전하는 수업이 있어서 저도 참여해보았습니다. 다들 색칠에 열중하느라 사뭇 진지함까지 느껴지는 현장입니다. 먼저 팝아트 기법으로 표현하고 싶은 사진을 선택합니다. 그 사진을 바탕으로 윤곽선만으로 그려진 밑그림을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각자의 개성과 감각을 살려 색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곽선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드디어 완성입니다. 주로 자신의 얼굴을 그리는 분들이 많았고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평소 존경하던 유명인들을 그리기도 합니다. 실물보다 더 예쁘게 잘 그린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제가 대학교 졸업 사진이 없어서 뜻깊은 팝아트로 제 졸업 사진을 만들고 싶어서 선생님께 따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팝아트로 표현한 제 얼굴입니다. 제 이미지에 딱 맞는 그림이어서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학창시절 이후 붓을 잡아볼 기회가 없었는데 오랜만에 그림을 그리며 집중하는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마릴린 먼로나 마이클 잭슨은 아니지만 누구든 팝아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방송 시민기자 안성희였습니다.